자, 그다음 3번을 보면 비호사발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소에 의해서 이미 한 점이 생기는 자기의 세계. 여기 전류소라는 것은 미소 선전류를 의미합니다. 전류소는 뭐예요? 미소 선전류. 자기의 세계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 비호사발어가 1820년도에 발표된 실험 이론이죠. 자, 이런 선상, 선모양, 전류가 흐를 때, 이 미소분, 자, 짧은 길이 미소분을 DL이라 한다면, 미터. 이 부분에 전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에 만드는? R만큼 떨어진 이미점.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게 세타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오른 나사 휴전방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걸 평면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하나에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식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계생이기 때문에 여기도 D자를 붙였어요. D자를 붙이면 작다 그런 뜻이죠. 미소. 그래서 이게 4파이 R우제곱에 IDL, 사인 세타. 이란, 이게 실험식이죠. 암페어 턴퍼 미터 또는 암퍼 미터. 단위 차원식에서 이 턴이 무차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개 이 R의 반비례 하느냐, R의 제곱이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는 전류 크기에 필요한다. 예, 전류 크기에 필요하죠. 에모케스 단위계를 사용할 경우에 비례 상수는 4파이분의 1이죠. 예. 자기의 세계는 전류소와 전피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의 반비례한다. 따라서 예, 3번. 이게 틀렸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방향은 전류소 및이 전류소와 전피를 연결하는 전류소와 피를 연결하는 이게 P점. 직선을 포함하는 면에 이 면의 법선 수직이다 그런 뜻이야. 맞습니다. 자, 이 단위를 한번 여기서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암페어 이게 DL 미터입니다. 그러면 암페어 미터가 돼요. 그죠? 전류소가.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암페어 제곱이에요. R 제곱이니까. 이놈 약분하면 암퍼메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 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됩니까? 했는데, 뾰족한 곳, 우리가 이론 강의를 할때 제가 이 그림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 도체 성질에서 이렇게 네 접원을 그렸을 때, 그리고 반지름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도체인데 반지름이 작으면 뾰족한 곳이에요. 반지름이 크면 그리고 이 반지름의 역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곡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곡률이 크다, 곡률 반지름이 작다, 뾰족한 곳은 전하가 많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하가 많이 모이니까 표면의 전이 전개세가 크고, 전하가 적게 모이는 곳은 표면의 전개세 좀 작고,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작았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뾰족한 곳은 전하 밀도가 높다. 1번,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아, 맞고. 2번, 전하, 표면 전하 밀도는 평면일 때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작고.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크면 작다 아니라 곡률이 크면 크다. 곡률이 크다는 것은 뾰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는 표면의 모양과 무관하다. 따라서 맞는 답은 1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네.